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나의 다이어리 안나입니다. 제 현생이 너무 바빠서 마지막 에피소드를 늦게 올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도 같이 봐주실 거죠? 비 내리는 호남수원 같은 밤이 지나고 산뜻한 아침이 밝았습니다. 잠이 덜 깬 상태로 언니들한테 인사도 했어요. 보라니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사우나 때문인데요. 카라반 이용 고객은 다음날 8시부터 사우나 이용이 가능합니다. 역시 사우나 지지미를 놓칠 순 없겠죠.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나서 봅니다. 사우나 위치는 웰컴 센터 옆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시면 있습니다. 사우나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.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열 체크도 했습니다. 코로나가 언제 없어질지 걱정이 많네요. 건물 내부에서는 이렇게 수영복 대여 판매 서비스도 하고 있었습니다. 혹시 못 챙겨 오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아요. 되게 좋아 보이네요. 다 우리 짝수죠? 응. 아니, 다 밑에 락하네. 짜증. 그래? 이게 락하가 다 홀수가 위에 락하야. 아, 응? 원래. 응? 원래. 응? 원래. 응? 원래. 빠 응? 깨끗해. 깨끗하게. 아, 그래요? 단품하고 차이가 없어요? 아, 똑같구나. 이거 안 써도 되나? 아침 먹기 전 막둥이 저 안나는 또 심부름을 하러 나왔습니다. 전방 전방에 심부름으로 바나나 우유 3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이노트 24 들어가 볼까요? 이것밖에 없다네. 딸기. 딸기로 3개? 물안개가 엄청 많이 꼈습니다. 예쁘네요. 그 시각 언니 두 분은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. 언니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. 지금 구워지고 있는 이것은 사원 해물파전인데요. 광고는 아니고요. 진짜 맛있고 간편해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바나나 라면. 잘 먹겠습니다. 언니 파전 비주얼 진짜 미쳤다. 그러니까. 시간이 없어서 더 먹을 수가 없겠다. 그러니까 파전 더 혹시 더 굽는 거 아니야 했는데. 시간이 없어서 못 먹겠어. 잘 먹겠습니다. 본격 먹방 타임. 그냥 먹어볼게요. 비 올 때는 파전이죠. 맛있어. 맛있어요. 김치도. 김치도 괜찮아요. 어제 김치 한 입도 안 먹었거든요. 딱 익어서 어제 딱 신김치였어. 엄청. 그래서 라면 먹으면 되겠다 싶었다. 그렇죠. 먹고 싶어요. 이런 거 부엌에 데펴갖고 먹으면 되겠다. 맛있어요. 역시 나왔을 때 아침 라면이지. 랑 건더기 들어있어. 그냥 이렇게 물만 넣어가지고 섞은 거야. 그래서 여기서 섞어서 섞어서 붙이고 다 섞어서 붙이고 먹으면 돼. 근데 그거
풀리는 기분 왜죠? 전 술도 안 먹었는데. 나는 무알콜 맥주. 이런 용도로 써요. 근데 이거 광고할 때 그런 게 하긴 했어요. 돗자리 옆에다 놓고 맥주 올려놓고 이런 테이블에 쓰게. 그래서 뚜껑이 있는 댓글에 헤라 카트를 이렇게 타셨군요. 능력자. 헤라도 갖고 있다. 바가지 여자였어. 감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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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. 원래 이게 아닌데 뭘? 만두 이거구나. 이건 바니바니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거 만두 이건데 우리 아니 이건 언니 바니바니 당근 이거 이런 술 먹을 때 하는 게임을 20대 이후에 한 적이 없어. 근데 웃긴 건 얘 노래 같은 거 다 알고 있어. 네, 드라마 열심히 보거든요.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 동구바 가수 원샷 이런. 아침 식사가 끝나고 짐 정리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. 비가 많이 오네요. 저거 우유. 신발이 많이 우유. 아니 일부러 동생이 줘서 새 걸 집에 놓고 쓰던 것도 반 이상 남은 것 같아서 가져온 거야? 비가 많이 오네요. 나도 찍고 싶어. 찍을래요? 응. 네 카메라로 찍을래요? 네. 난 카트 붙었어. 언니 머리에 웨이브 웃었다. 캡처. 응. 썸네일. 지금이야? 썸네일. 예쁘다. 캡처해줘. 난 동영상 아니고. 캡처. 끝. 끝. 이만큼 세이브 되는데 내가 이래서 절약이에요. 절약 가나요? 가죠.